미미 여보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. 미미 그 저희가 좋아하는 나영언니 채널에 그런 그 컨텐츠가 있어요. 네. 그냥 걸었어. 네. 예를 들어서 뭐 신촌 그냥 걸었어, 서촌 그냥 걸었어, 거기서 착안해온 컨텐츠 그냥 먹었어. 말 그대로 그냥 먹을 거예요. 근데 세상 속에 우리 맨날 그냥 먹었으면서 괜히 뭐 있는 척하려고 지금 괜히 저좀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. 다시 들어오겠습니다. 아, 실수했어. 왜? 아, 뿌링뿌링 소스 안 넣었다. 자기랄. 젠장. 씨. 야, 이건 무서워. 아씨. 아, 반을 다 흘리고. 아, 반을 다 흘리고. 치즈볼 다섯 개는 어떡할래? 칼부림 나겠어, 지금. 어떻게 하면 잘하지? 이거 먹으니까 나 옛날에 그 대학 때 생각난다. 약간 이게 원조격이 약간 네네 치킨 기억 안 나? 우리 옛날에 먹던 거 막 스노잉 기억 안 나? 스노잉 치킨? 어. 그 생각 안 나고? 어. 나만 아련한 추억이야? 아 치킨 맞네? 나만 아련하냐고? 내가 지금 이제 아련한 말인데? 그냥 그런 기억이에요? 네, 그렇답니다. 스노잉에 양념 아니면 매운 양념 이렇게 해서 먹었었잖아. 근데 뿌링도 나와서 우리 그 얘기 했었어. 스노잉이 원조라고. 근데 그게 아련하냐고 안 아련하냐고. 그냥 그래. 아, 그렇구나. 아 저는 알죠. 전 슴쌀파인 거 알죠? 슴쌀파. 다 다리 살인데요? 허니콤보랑 진짜 비슷하면서 좀 달라. 맞아. 얘는 좀 더 골드스러워요. 응. 가슴살 잡고 싶거든요? 닭다리 살 때 안 먹어. 아! 왜? 이거 콤보네, 콤보. 아씨, 먹는 소리 개 맛있게 먹네. 저는 킹뚜껑이고 좋은 육개장인데, 킹뚜껑은 사실 안 드셔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? 맞아, 맞아. 이거는 진짜. 매콤한데 되게 깔끔해요 국물이. 약간 치킨이 조금 느끼하고 달달한 편이잖아. 라면이 매콤하니까 와 싹이야. 아니 어떻게 치킨 먹을 때 라면을 안 먹어? 말이 안 되지 않아? 김치가 없다면 물을 올려서 무랑 라면이랑. 대단한 사람이다. 어떻게 무랑 라면을 먹지? 감자 튀김이 너무 좋아. 알아? 놀랍진 않은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? 그냥 뭔 말하고 싶어서. 매울까봐 조금 가져가라고 봐. 아 아니 배불러서. 치킨 무랑 이렇게 저 내가 생각하는 괴식. 라면에 단무지 많이 올려 먹잖아. 그걸 다를 게 없어. 천재네. 그렇지. 아 행복하다. 맛있다. 이게 행복 아닐까? 이렇게 좀 헤비한 음식이라도 아침에 먹으면 괜찮아. 맞아 맞아. 칼로리도 더 적대. 근데 되게 이 콤보 귀엽다. 다리가 그거 나 윙. 윙 아닌데? 다리인데? 진짜 다리라 생각한 거야? 봉이잖아. 그러니까 원래 날개 붙여주는 거. 아? 얘하고 얘하고 붙어서 한 세트잖아. 왜? 몰랐어? 응. 진짜로? 나 그냥 작은 닭인 줄 알았어. 존나 멍청하네. 웃겨 죽겠어. 뭐가 하지? 지금 한 거? 어? 되게 길어. 야, 그 알지? 미국 감자. 빨빨하게. 아, 좋겠다, 사람들은. 내 입술이 너무 빨개. 있고 없고의 차이가 커. 응. 일단 없으니까 주위만큼 아파. 행복하다.
짜봤을 만큼 배불러서 한 것 같은데 갑자기 왜 행복을 통과시켜? 아니 야 소름 끼쳐서 네 앞에서 뭔 말을 못할까 진짜 맞아! 좀 나 진짜 귀신같지? 어 진짜 솔직히 진짜 소름 끼쳤어 그게요 치즈 물 닥쳐 아 진짜 집어먹기 싫으니까 남은 치킨과 감튀는 뒀다가 저녁에 먹을 생각이고요 사실 저희 오늘 소식자 컨텐츠였어요 맞아 아침에 이렇게 먹으니까 잘 안 들어가 저녁이었지? 개푸셨어 이거 알지? 맛있다 오늘따라 그치 아 달다 그냥 먹었어 또 데리고 올게요 그냥 먹었어